그렇군요. 네. 다음 문자 병찬 아 한세 씨. 네, 박지은님께서 한세는 작사 작곡 많이 하는데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해요. 노래가 하나같이 다 좋아서. 아 이게 제가 저희가 아까 그 히어라인 문자를 보다가 노래 나왔잖아요. 네. 찬 씨가 네. 이 문자를 딱 보시더니. 영감 이러셔가지고 이제 멤버들이 대신 저한테 사과를 갑자기 하셔서 전혀 뭐 상관없다고 했지만서도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. 저는 되게 트렌디한 개그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. 네 어쨌든 질문에 답을 하자면 네. 네. 주로 영감 받는 저는 그 주제 곡 주제나 곡 제목에서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곡 주제랑 제목에 맞게끔 써야지 하면은 이렇게 써내려가지는 것 같고요.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찬 씨는 주로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? 저요 영감이요? 하고 싶어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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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해도 돼? 해봐 해봐 해봐. 마을 회관이요. 영감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평만 아니었으면. 죄송합니다.